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이번 주가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금요일에 있잖아요. 이 롯데쇼핑 본점이 있는 이 잠실로 왔어요. 네, 여러분. 자, 참 이거 참 컨텐츠 하나 찍겠다고 실로 오랜만에 좀 제 수준, 제 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액을 썼는데요. 자, 어떻게 11종이냐면요, 우선 오리지널, 아몬드, 그리고 이거는 녹차 누들, 그리고 여기는 바닐라 블랙쿠키, 누들, 스키니, 다크, 그리고 코코넛, 초코쿠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좀 고급형 빼빼로로 이제 요 두 개는 더블딥 초코 딸기 이렇게 있어요. 이 더블딥이라는 이 초코하고 딸기 코치 안에 그 화이트 초코 리포장이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키의 그 여섯 개 종을 제가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빼빼로 슈퍼리그를 하면서 한번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빼빼로 슈퍼리그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그쵸? 참, 이 1이라는 숫자 때문에 굉장히 그냥 길쭉한 과자를 뭐 주는 뭐 그런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도 제가 빼빼로 11종을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빼빼로 맛이 좀 몇 가지가 그 교체가 됐거든요. 아마 그 한정판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는 빼빼로의 그 블루베리 두둑 빼빼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약간 뭐 다른 걸로 뭐 교체가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몇 가지 맛은 한정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맛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막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이 빼빼로데이에 대한 막, 아, 빼빼로 연구소는 아니고 저는 이제 지식컨텐츠 연구소인데, 그 이제 어차피 저는 뭐 누구한테 뭐 빼빼로를 선물을 하고 뭐 선물을 받을 일이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시중에 빼빼로가 도대체 무슨 맛이 있고 그래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좀 이제 먹어보기 위해서 작년에 그냥 먹어봤는데, 올해는 아예 빼빼로 슈퍼리그를 해가지고 그 조까지 다 짜놨고요. 그 맛까지 다 그 평가를 해서 뭐 예선전, 8강전, 4강전, 결승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이제 평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까지 다 이미 샘플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고로 저는 작년에 빼빼로 11종을 살 때는 한 곳에서 한 큐에 못 사서 좀 고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11월 10일 밤에 그 판교에서 스케줄을 끝난 다음에 그 이제 서울 오기 전에 이제 그 판교역 동쪽에 그 롯데마트가 있거든요. 그 이제 대도님하고 윤댕님도 뭐 음식 주문할 때 그쪽 롯데마트에서 뭐 주문한다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거기를 가가지고 샀는데 한 두 개인가 세 개인가가 거기 다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초코쿠키 다크 초코쿠키하고 그 뭐냐 초코화이트 이 두 가지 맛이 재고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 롯데마트에서 아홉 개 종류는 다 산 다음에 진짜 그 주변 그 판교역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을 다 돌았어요. 그래서 겨우 11개 맛을 맞춰서 그 서울에 와서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11월 9일에 미리 롯데마트를 갔다 왔어요. 물론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롯데마트는 이 서울역에 있는데, 요즘 이 도심이 막 그 집회 있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 롯데마트 운영을 담당하는 그 롯데쇼핑의 본사가 잠실에 있어요. 그 잠실역에. 그래서 그 잠실역에는 또 롯데마트가 그 두 개가 있어요. 그 롯데쇼핑 본사가 있는 그 교보문고에 있는 그 건물에 롯데 슈퍼도 있지만, 그 롯데마트가 그 롯데 월드 어드벤처 있는 쪽 그 건물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롯데 월드몰에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 월드몰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롯데 빼빼로만 먹어봤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롯데백과로 11종 이렇게 있다면, 자, 올해는 하나가 좀 추가가 됐어요. 자, 바로 이 해태에서 판매하는 그 해태포키 6종이, 해태포키는 딱 쌈박하게 이렇게 6종 이렇게 한 박스 포장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샀고요. 근데 롯데페페로는 11종이 이렇게 한 큐에 안돼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사야 됐던 이유가, 일단은 이렇게 9개 종을 모아놓은 그 패키지가 없고요. 그리고 이 더블 딥 시리즈는 규격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렇게 그한 패키지 선물 세트 이렇게 돼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거뭐 세트로 돼 있는 건 있고, 뭐 아니면 한 가지 맛을 8개 값을 모아서 그더큰 패키지로 그 모아놓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찾고자 하는 그런 패키지는 없어서 그냥 따로따로 다 하나씩 샀어요. 물론 저는 제가 혼자서 먹기 위해서 이거를 샀지만요. 빼빼로 11종과 함께 포키 6종까지 포함해서 이 빼빼로 슈프 그 그냥 이 빼빼로 관련 상품이 총 17종류가 됐어요. 지금 제가 아프리카 TV 화면에는 이렇게 자막을 띄우겠지만, 조류짠 기준은요, 일단은, 자, 한번 좀 이제 맛을 하나씩 소개를 해볼게요. 자, 롯데페페로 오리지널, 그리고 아몬드, 누드, 이세 개까지는 그 나온 지꽤 오래됐어요. 제 기억에는 한 10년 전까지는 이세 가지 맛밖에 없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빼빼로 맛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뭐 다이어트용으로 뭐 나온다고 이 빼빼로 스키니도 있고요. 빼빼로 스키니도 있고, 뭐 그리고 작년에 아몬드 맛도 있고 그 피넛, 땅콩 맛도 있었는데 그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빼빼로 다크도 있어요. 그냥 까만 바탕이야. 다크 초콜릿. 자, 그리고 초코 쿠키. 아몬드 맛하고 디자인은 비슷한데, 그 겉에 아몬드처럼 뿌린 거를 초코 그 쿠키로, 그 쿠키 앤 크림 할때그 쿠키만 오레오 쿠키를 아마 여기다 넣었나 봐요. 대신에 초코 크림이고요. 여기는 바닐라 블랙 쿠키라고 해가지고, 그 쿠키 토핑은 그 역시 오레오 쿠키 같은 건데, 여기는 이제 바닐라, 화이트 초콜릿을 포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코코넛이래요. 코코넛은, 모르겠어. 코코넛을 어떻게 하면 발효 버터 사용? 볶음 코코넛?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거 궁금하고, 그리고 이번에 누드 녹차. 작년에는 블루베리가 누드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제주산 천물 녹차를 뭐 넣어가지고 블루베리가 한정판이었나 봐요. 그게 없어지고 녹차로 바뀌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되면 빼빼로 뭐 11개는 다 소개가, 아, 그리고 얼마 전부터 나온 이 더블 딥 시리즈. 더블 딥 시리즈는 이 초코 화이트, 딸기 화이트. 이건 어떻게 이제 코팅해 냈냐면요, 이제 빼빼로에다가 1차로 화이트 초콜릿을 코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초코나 딸기를 덧칠을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포키 6종의 포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을 이게 오리지널 초콜릿이고요. 이게 오리지널 초콜릿. 그리고 이거는요, 밀크 초콜릿으로 만든 포킷 말드예요. 말드이고, 그리고 이거는 더 진하되 더 날씬한 포키 극세사. 그러니까 약간 그 빼빼로 스키니하고 약간 비슷한
그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포키 딸기. 그리고 이건 포키 블루베리. 그리고 포키 녹차까지. 이렇게 여섯 종이 있어요. 포키는 한 팩에 1,500원이네요. 롯데마트에선 굉장히 싼데. 롯데 거는 굉장히 싸. 자, 대한민국 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된 제품이네. 그리고 조류 편성할 기준이 있어요. 자, 조류 편성하는데 그 오리지널이나 스키니 그리고 다크처럼 약간 그 모양새가 비슷한 빼빼로들 있잖아요. 모양새가 비슷한 빼빼로들은 같은 조에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하고 스키니는 일단 한 조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한 조에 편성되지 않았고 뭐 누드 빼빼로하고 녹차 누드도 같은 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리지널 아몬드 누드 초창기에 만들었던 조가 똑같이 그냥 A조에 들어갔어요. 그 초창기에 만들었던 그 상징성 때문에 그냥 A조에 같이 넣었고요. A조를 공개할게요. A조는 오리지널, 아몬드, 그리고 누드가 A조이고요. A조 이렇게 따로 빼야지. A조 따로 빼고 그리고 B조에서는요. 스키니, 코코넛, 그리고 초코쿠키가 B조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B조를 또 모으도록 하겠어요. 자, 그리고 C조는 바닐라 블랙쿠키, 누드 녹차, 그리고 다크. 이렇게가 C조이고요. 그리고 D조는 이게 더블 딥조. 그래서 D조예요. A조는 진짜 클래식조. 하여간 그렇고요. 그리고 2조부터는 포키예요. 2조에서는 초콜릿과 딸기를 2조로 같이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F조에서는 마일드하고 블루베리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G조에서는 이 극세 맛하고 녹차 맛 이거를 G조로 같이 편성을 했어요. 17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8강전을 올릴 건데요. 그 제가 처음에는 여기서 오로지 그 평가 A+, A0, 뭐 A- 이 점수로만 뭐 이런 식으로만 뭐 평가를 해가지고 상위 8개만 고를까, 그래서 그냥 순위를 따라 배정을 할까 그럴까 생각을 했다가 왠지 그러면요 조 1위를 하고도 8강전에 못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오로지 점수로만 끊으면. 그래가지고 조 1위 팀들은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조 1위들은 어드밴티지를 주되 그 이제 8강 대신 때 약간 그런 점수를 그 감안을 해서 뭐 그런 편성을 하든지. 이제 7개 주니까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1위를 하지 못한 다른 빼빼로드 중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팀을 와일드카드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A조 세 가지 맛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생방송 맞고요. 자, 뭐 오리지널 빼빼로. 자, 생방 뭐 영어로 치려고 하시는데 생자가 철자가 틀렸어요. 자, 오리지널 빼빼로 뭐 이렇게 생겨 먹은 거. 자, 이쪽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 내가 왜 이거 17개를 먹는다고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졸려. 포키 중에서는 이 녹차가 최고 득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포키 중에서는 녹차가 최고 득점이고요.
그리고 빼빼로 중에서는 바닐라 블랙쿠키하고 누드 빼빼로 그리고 초코화이트 이 세 가지가 1위를 차지를 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좋은 순위를 정하는 동안 잠깐만요. 이거 좀 확인 좀 해야 돼서. 뭐 이거는 왜 얼음이 녹았어? 커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자, 순위를 한번 매겨야 되는데. 자, 이제 8강 편성은 일단은 그 A조 1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체 1위는 와일드카드로 붙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전체 1위 A 플러스를 받은 게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8강 편성이라고 쓰지를 말고 이렇게 직행 티켓 7장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리고 자 일단은 3위들은 탈락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와일드카드 한 팀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떨어진 그 조에서 떨어진 그 빼빼로들 중에서는 그 각 그러니까 일단은 각 조 1위들은 8강 직행을 확정이 됐는데 지금 아직 대진표 짜야 되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동점이 나와가지고 동점이 나와서 이들에 대해서 지금 약간 그 대진을 어떻게 좀 짜야 될까 지금 그거를 지금 고심을 하면서 일단은 자 각 조에서 2위나 3위를 차지한 빼빼로들은요 근데 지금 이게 점수들을 보니까 그 B등급이나 C등급 나온 빼빼로들은 그 떨어지게 생겼어요. A-가 탈락이겠죠? 탈락? 순위 결정전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 차 이게 그 포기 녹차보다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이건 손이 깔끔한 거예요, 점수? 아, 이건 또 달아서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8강 대진 확정됐어요. 자, 8강 각 게임에서 롯데 빼빼로 빼빼로 바닐라 블랙 쿠키 맛하고 빼빼로 누드 녹차 맛이 각각 전체 1위와 와일드카드로 대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 게임에서는 초코 쿠키와 포키 녹차 대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 게임에서는 롯데 누드 빼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포키의 초콜릿 하고 대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조 그리고 라조는 이제 빼빼로 초코 화이트 하고 자 포키의 마일드 맛이 이렇게 대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 TV 화면에 해놨던 이 자막도 바꾸게 됐어요. 자, 8강전이고요. 빼빼
세로 5종 생존, 그리고 포키는 3종 생존.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도 바꿀까? 빼빼로 슈퍼리그 8강전. 자, 빼빼로 슈퍼리그 드디어 8강전이에요. 와, 2시간 걸려서 8강전 하고 있어. 자, 이제 8강전부터는요, 스플릿 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블랙커피를 갖고 왔어요. 다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이건. 커피가 쓰기 때문에. 스플릿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병합하고 간대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돼가지고 스플릿에선 블랙커피? 블랙커피? 우유? 아메리카노? 우유? 그리고 우유? 아메리카노? 이렇게 스플릿을 가르도록 하겠어요. 4강전 1경기는 바닐라 블랙쿠키와 이렇게 되고, 페테포키. 자, 그리고 이쪽에서는, 아, 포키가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구나. 누드 초코화이트. 자, 자, 이제 자막을 또 바꾸도록 하겠어요. 4강전 롯데페퍼로 3종 생존, 포키 1종 생존. 자, 8강전은 좀 빨리 끝났네, 역시. 자, 이제 4강전을 할 건데요. 4강전에서는 스플릿을 뭘로 할까, 지금? 근데, 아까, 그, 한 잔은 우유를 갖고 한 잔은 커피를 갔는데, 이번에는요, 스플릿을 네 종류 다 똑같이 우유로 가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빼빼로하고 보통 우유 사지 않나요? 아니, 커피 우유라든지. 그래서 그냥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스플릿을 똑같이 우유로 맞추겠어요. 근데 이게 스플릿 약간 상황 적용이긴 한데 이게 약간 뭐 핸디캡 같아. 순위 결정전은요, 이제 결승 라운드는 제가
그냥 핸디캡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료하고 마시기. 자, 드디어 순위 결정전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스타벅스 별다방 바닐라 라떼이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료하고 먹을 때 핸디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거는 아, 당 땡겼는데. 아니, 여태까지 계속 당을 먹었는데 또 당을 마시고 있어요. 아, 자, 잠깐 쉬는 타임인데 인터미션. 2시간 반 방송해놓고 인터미션. 이제서 인터미션 하고 있어요. 자, 인터미션 잠깐 쓰레기를 치울까요? 인터미션 하는 동안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스트레칭 다리. 근데 저희가 계속 열려 있었구나. 나 왜 그걸 여태 못 보고 있었지? 수디 결정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빼빼로 슈퍼리그 순위 결정전. 적용했고. 자, 순위 결정전은요, 자, 이제 순위 결정전과 결승전은요, 그 뭐 커피라든지 우유라든지 그런 약간 그런 핸디캡보다는요, 그냥 편하게 그 제가 이제 그냥 마시고 싶은 음료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 그냥 좀 그냥 편하게 먹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순위 결정전. 아쉽게 4강전에서 떨어졌어요. 자, 이제 누드 빼빼로가 5개 남았고요. 아니네, 맞지? 5개. 하나가 지금 부러져서 누드 빼빼로 이제 5개 남았고요. 그리고 맛볶이 이거 막대형은 좀 많이 남았네요. 제가 오늘 지금 방송을 지금 2시간 45분째 하고 있어요. 계속 힘들어. 자, 결정할게요. 녹차 빼빼로. 야, 몸이 좀 으슬으슬해지고 있어요. 좀 추운 날씨에 판교로 갔다 왔더니. 그래서 사실 아까 인터미션 하는 동안 몸이 좀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최종 이제 결승. 결승을 치르게 됐어요. 자, 일단. 자, 결승 진출. 는요, 빼빼로의 바닐라 블랙 쿠키와, 이것도 몇 개 안 남았네? 그리고 빼빼로 초코화이트. 이 두 개가 이제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펌프대회에서는 결승전을 3전 2선 승세로 진행을 하지만 지금 그러기엔 지금 제 몸이 너무 으슬으슬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끝내고 좀 자야 되겠어요. 이거 기념 촬영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자, 어쨌든 이거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
영광의 주인공들이에요. 결승전에 올라온. 이게 바닐라 블랙쿠키고요. 바닐라 블랙쿠키. 그리고 이게 초코 화이트. 안에 화이트 초콜릿이 더블 딥으로 그 더블 코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이게 이제 빼빼로 종류를 가끔씩 먹으면 안 들리는데, 이거 지금 한 번에 오늘 만 한 30 스틱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7종은 예선만 해도 총 34개를 집어먹었어요. 두 개씩 먹는다고. 거기에다 토너먼트 오는 동안. 와, 진짜 저였으니까, 그래도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망정이지, 좀 단기 비위에 안 맞는 사람이면 이거 먹다가 진짜 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그 나눠 먹는 거 가급적 따라하지 마시길. 자, 그러면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 이거 모르겠네. 둘 다 굉장히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더 모르겠어요. 제 취향이 입맛에만 올라와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것 중에 하나만 골라 먹으라면 굉장히 선택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은 제가 심사부터 하고요. 대망의 우승하는 맛은, 자, 이 두 개 중에 과연 뭘까요? 우승 맛은 바닐라 블랙 쿠키예요. 와, 드디어 끝났다. 네, 참, 그쵸? 자, 일단은 그 심사평. 이게 더블딥은요, 모르겠어요. 약간 그 코팅이 좀 두꺼워서 그런지 조금 약간 짙었어요. 그 향이 좀 짙었고, 아, 이제 이건
비었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쿠킹크림? 딱 사실 제가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그 쿠앤크?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쿠앤크 그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먹는데 딱 그거 봐. 아 물론 그 오레오 쿠키를 안 먹으면 지금 꽤 됐는데 진짜 조만간 오레오 쿠키 한번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한번 이제 조만간 나중에 오레오 쿠키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오레오 쿠키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롯데샌드에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오레오 쿠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 빼빼로 판매 수익금 일부는요 롯데자가 수입톰 지역 아동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빼빼로 뒷면에 그 짧게 엽서처럼 짧게 편지 써가지고 그 510원짜리 우표 한갑에다가 510원짜리 우표를 붙이면요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해줘요. 그리고 아마 더 먼 곳으로 보낼 거면 뭐 우표를 더 비싼 걸로 붙여야 되겠죠. 뭐 빠른 우표를 보낸다든지 뭐 그러면. 그리고 배송 중에 빼빼로가 부러질 수도 있지만 마음이 온전히 전달된다. 이거 약간 주의사항인 것 같아. 배송 중에 빼빼로가 부러질 수 있다는 거.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자 이거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뭐 요즘은 이렇게 여기다가 그 편지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뭐 그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빼빼로 제가 알기로 하나당 1,000원 남짓하거든요. 그 롯데마트 이런 데서 사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뭐 드셔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이리하여 빼빼로 슈퍼리그 3시간의 대장정이 끝났어요. 3시간의 대장정이 모두 끝났고요. 자 오늘은 자 그러면 자 기념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나? 아 이러면 뽑기가 가려지는구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념사진 컷으로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저는 이제 다음번에 또 야심찬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